전 세계 사람들이 술을 빚는 사람들은 술은 숙취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온도에서 발을 씻기는 숙취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만 또라이잖아요. 혼자 덕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말 듣고 임상 실험을 해보시라고. 사실인가 아닌가. 그럼 이 온도를 찾고 나니까 다행히도 하느님이 보고 와서 뭔 학계에서 발표하는 게 하나 갔다 나와요. 학설이. 임상 실험한 의사들이. 인간이 뭐가 없으면 죽어요. 뭘 못 먹으면. 제일 빨리 죽는 물이에요. 물의 음용 온도가 건강에 가장 좋은 음용 온도가 몇 도냐는 거죠.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체온 온도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건 물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먹거리인데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이 물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몸의 70%를 수분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가장 우리 몸에 흡수되기 좋은 상태가 몇 도냐? 그 온도라는 거예요. 체온. 이 얘기는 흡수가 잘 된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분해 배설도 잘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도에서 발효돼서 만들어진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흡수되기 좋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알코올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분해도 잘 된다. 배설도. 그런데 그 알코올을 가져오는 당질이 뭐냐? 쌀이라는 것이야. 쌀. 무슨 쌀이에요?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 그냥 쌀은 그냥 쌀의 개념이 아니야. 추식의 개념이라는 거지. 밥의 개념. 여러분들이 빵 좋아하시는 사람들, 빵. 삼시세끼 빵 먹는 사람. 국수 먹는 사람. 그럼 평상시 왜 먹어요? 아니 지금 일주일 동안 식단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밥을 많이 먹었는지 밀가루를 많이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반반 정도는 될걸요? 맞아요? 그럼 답이 없어지면 어느부터라도 가셔가지고 라면이다, 국수다, 빵이다 일주일만 한번 먹어보시라고. 일주일만 삼시세끼 일주일만 먹어보세요. 계속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 아닌 사람이 구별이 되죠. 일주일 이상 뭐 먹는다. 한국 사람이 가까울수록 3일을 못 넘깁니다. 밀가루 3일 이상 못 먹는다. 목에서부터 밀가루 냄새부터 넘어오기 시작해요. 눌려버려 빨리. 그것이 밀가루 음식입니다. 근데 밥은 삼시세끼 지금까지 먹어왔어요. 그런데 안 물려. 뭐예요? 왜 똑같은 전분인데 영양적으로 따지면 다 똑같은 녹말이란 말이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먹는 밥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먹을 거고 죽어서 귀신제도 먹는 거. 그건 뭐냐고.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냥 녹말로 해석할 거예요? 그런데 빵을 먹는 사람한테 밥을 삼시세끼 주면 못 먹어요. 배고파서. 흥이져서 못 산다고. 농담이 아니야. 계속 밀가루만 삼시세끼에서 계속 먹을 자신 있는 사람은 옷에 손 한번 들어보시라. 없어. 안 맞는다는 얘기야. 왜? 쌀 체질이라야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흡수되지 거부반응 물리는 게 없어요. 잘 흡수되기 때문에. 그런데 밀가루는 먹을 때는 맛있는데 빨리 물려버려. 그것이 여러분들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 똑같은 밥이 아니라 맨밥은 아무것도 안 들어간 맨밥. 맞죠? 오곡밥, 영양밥, 잡곡밥 해갖고 뭐 부밥도 있고 먼 밥도 있고 많죠. 삼시세끼 그 3일간 10일씩 먹을 수 있는 거 보세요. 있는 거는 못 먹습니다. 한국 사람. 근데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밥은 밥할 때 뭐가 들어가요? 물하고 쌀밖에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반찬 없어도 밥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밥이 맛있냐고.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씹어야, 계속 씹어줘야 맛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영양밥은 먹을 때 이렇게 밥숟갈 뜨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
그러면 답은 되었어. 답은. 하라는 이유가. 쌀술이, 우리술이 한국 사람한테는 쌀술이 체질적으로 맞다. 우리 체온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고 분해가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말하는 이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건 입증을 하려면 임상실험을 해야 돼요. 10년은. 네, 그건 국가가 알고 있죠. 저 같은 사람은 못하죠. 저는 그래서 제 몸 가지고 했어. 진짜.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거짓말을 이거 금방 들통날 것인데, 그렇잖아요. 평상시대로 시술 공부하신 분이 있으면 이 온도에서 발효시켜서 술 드셔보고, 이 온도까지 발효시켜서 술 드셔보시라고.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실습 한 번 해보면 그냥 확인돼요. 그 대신 온도를 조절하는데 긴박하니 여유가 없다. 꼼꼼해야 된다. 그 단점이 하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하나 뭐냐면 밥. 발효를 시작했어. 발효를 수술을 빚었는데 전통적으로는 쌀, 무릎, 물, 비율이 집집마다 다 다르다고 했어요. 쌀이 많아지면은 발효는 더뎌지고, 누룩이 많아지면 발효는 빨라지고, 물이 많아지면 발효는 빨라져요. 변수가 이렇게 되죠. 집집마다 다 다르다고.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네 가지 수준가를 할 겁니다. 네 가지 술들이 다 가공하는 방법도 다르고 재료 한 비율도 다 달라. 그러면은 각각 마음과 전국 다른 변수, 여기까지 술 항아리 안에 온도가 이 온도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 길고 작고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데이터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술도 관리하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율이 어떻든 어떻든 내가 술을 빚었을 때 내가 원하는 시간 아니면 내가 아까 24시간이라고 하는 생활 사이클에서 내가 집에 있는 시간 이 시간에 술독이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직장생활 한 사람이든 집에만 있는 사람이든 술 빚어서 술독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내가 한 가지 동동주를 빚는다. 그러면 이 동동주는 내가 10번을 빚든 20번을 빚든 내가 빚은 수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항상 똑같았으면 쓰겠다. 그러면 그 수는 항상 일정하게 나오겠죠. 주질이. 그렇죠? 저는 이것이 과학하고 합리화라고 표준화라고 봐요. 모든 수를 똑같이 재료 비율로 똑같은 재료 비율로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수비 빚는 방법대로 해보니까 술을 빚는 방법이 죽이 하나 있고 떡이 있고 떡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보드밥 있더란 말이에요. 보드밥 형태로 술을 빚더란 말이죠. 우리 술을. 근데 죽으로 빚어보니까 죽으로 빚은 술이 가장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아. 보드밥으로 빚은 술이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일 길어. 그리고 떡이 중간 정도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중간. 근데 그러면 하나는, 자, 예를 들어서 죽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이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죽이 이렇게 걸렸어요. 그럼 보드밥을 하는 수는 이 여기까지 이게 보드밥 이게 죽이에요. 그럼 떡은 죽하고 보드밥하고 중간 정도 이 시간이면 자 이 시간 터블이 우리 생활 사이클하고 맞으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주기 24시간이니까 여기에 올라가 24시간
거듭업을 하니까 48시간입니다. 48시간. 두 배. 죽을 한 살에 두 배. 48시간. 그럼 떡을 한 살은 몇 시간이에요? 36시간이죠. 자, 떡으로 숨을 빚을 겨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6시간이다. 죽으로 숨을 빚으면 그 다음날에는 꼭 그 시간이 24시간이 걸린다. 거두밥으로 숨을 빚으니까 48시간이더라. 이러면 내가 지금 48시간 후에 내가 집에 있겠다 싶으면 오늘 거두밥으로 숨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36시간 후에나 내가 집에 있어. 그럼 떡으로 술을 빚어야 돼. 24시간 후에는 집에 있어. 그럼 죽으로 술을 빚으면 내는 술을 관리를 제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되지.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술이 빚는 사람마다 이 비율이 다 달라. 그럼 다른 맛이죠. 다른 맛이잖아요. 다른 색, 다른 알코올 도수, 다른 맛, 다른 향이 나든다고. 제로 배합비를 똑같이 가져가 버리면 똑같은 술인데 제로 배합비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술독이 끓어서 올라가는데 도달하는데 걸리면 내가 원하는 시간이었으면 쓰겠다니. 그렇죠. 이걸 맞추려고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이 한국 사람들이 몇 대서부터 생활을 하는가 봤고 한겨울 대비도 20도. 아무리 구두쇠도 실내 온도 20도 이상을 유지하고 살더라면 한겨울에도 제일 더울 때 선풍기도 안 틀고 사는 사람이 몇 도 정도 하고 사는가 봤어. 몇 도? 30도. 한여름에. 20도에서 30도까지는 몇 도예요? 11도 편차인데 11도. 그렇죠? 그러니까 20도에서 발을 시켜보고 21도, 22도 해야 하는데 30도까지 발을 시켜봤어. 똑같은 비율, 술을.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 술은 예를 들어서 거두밥으로 술 빚어서 25도에서 발을 시켰을 때는 48시간이 걸렸는데 이거 혐오가 좋아하는 온도였죠, 아까. 혐오가 싫어하는 온도 점점 내려가. 그리고 20도에서 발을 시켜봤더니 이 술이 끓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 이거죠. 더 걸려. 이만큼의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럼 영화 몇 시간인지만 알려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20도에서 발을 시키면 몇 시간이 늦어지고 25도보다 높아지면 몇 시간이 빨라진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관되게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적용할 수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술을 빚으면 앞으로 이제 점점 갈수록 온도가 내려갈 거라고, 실내 온도가. 나중에는 또 점점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뭐예요? 이 온도가, 실내 온도가 자유롭게 변화하더라도 그 온도에 맞춰서 술을 빚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그게 술 빚는 기술자지. 25도 세팅만 해줘야 술을 빚는다는 기술자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작업이지. 우리 조건이 한겨울에서 한여름까지 1년 4계절 온도 변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 어머니, 할머니들은 다 그 계절에 그 온도에 맞춰서 술을 빚을 줄 알았대. 근데 요새는 25도 공장을, 실내 온도를 세팅을 해줘도 술을 못한다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첫째는 어떻게 술을 빚어야 온도가 1도 내려갔을 때, 2도 내려갔을 때, 3도 내려갔을 때, 4도 내려갔을 때, 계속 온도가 나갔을 때, 이 20도에서 30도라고 하는 편차가 큰 이 조건에서 내가 술을 빚어서 언제 이 술이 끓을지를, 몇 시간째 끓을지를 예측할 수 있으면 관리할 수 있겠죠. 가서 장 보고 있는데 술이 끓을 시간이요. 그러면 자기가 예측한 시간이 맞으면 누구라도 시킬 수도 있는데 언제 끓을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술도 옆에 가서 뱅뱅 돌겠죠. 불안합니다. 그것처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습니다. 진짜로.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재밌어. 근데 한 번, 두 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사람. 그래서 포기해요. 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면 이 시간만
온도에 따른, 온도 높고 낮고에 따른, 실내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진 데 따른 하루 시간이 늦어지고 빨라지고 하는 것만 계산하는 거. 그 일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술 빚는데 관리하는 방법까지 다 일러드립니다. 자, 지금 실내 온도가 몇 도나 될까? 온도계, 온도, 실내 온도 몇 도나 가나? 실내 온도 몇 도요? 25도예요? 지금 온도가 몇 도냐? 그럼 눈 혼자 보겠어요. 자, 지금 실내 온도가 23도라고 칩시다. 네. 아까 기준 온도는 25도를 잡으셨는데, 지금 추워져서, 점점 추워져서 23도가 됐어. 그럼 23도에서 발효시키면, 중부로 거두면, 네, 중부로 발효시키면, 빚으면 몇 시간만에 끊는다고요? 24시간 끊는다고 했어요. 이게 25도 기준이에요. 네? 그렇죠? 자, 25도 기준인데 23도에서 발효를 시켰어요. 23도에서 발효를 시키니까 이 술이, 자, 죽으로 빚었다고 가정합시다. 죽으로 빚은 술인데 23도에서 발효를 시켰으니 그만큼 늦어졌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시간이 있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늦어졌어. 몇 시간 늦어진 건가 하고 봤더니 죽으로 한 술에서 23도면 죽으로 한 술은 플러스 3시간이 늦어져. 그래서 27시간째 술이 끓어. 여기까지 올라가. 자, 이제는 계절을 바뀌어서 떡으로 한번 해봅시다. 떡으로 하는데 점점 이제 추워져가지고, 한 달 후가 되니까 추워져가지고 21도예요. 네? 21도가 됐어. 21도에서 발효를 시켰더니, 떡으로 하는 술은 몇 시간? 21도에서 발효시킨 거예요. 떡으로 하는 36시간인데, 21도로 했더니, 오후 5시간이 늦어져. 그래서 42시간째가 술이 끓어. 거두밥으로 했는데 이제 해가 바뀌고 점점 날씨가 뜨거워져서 28도에 실내온도. 거두밥은 48시간이라고 했어요. 28도에서 발효를 시켰더니 거두밥으로 한 술은 48시간보다 빨라져. 빨리 끓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4시간이 빨라졌어. 44시간대가 술이 끓을 시간이에요. 어떤 원칙이 발견되나요? 계산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좀 헷갈리죠? 예. 네. 자, 말고, 25도로 기준을 했다가, 21도면, 4시간, 4도 차이잖아요, 온도 차이가. 그렇죠? 근데 14로 21도에서 발효시켜보니까 몇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23도에 잡았네? 그럼 2도 편차죠. 2도 편차인데 발효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3시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28도에서 25를 빼면 3도 편차죠. 3도 편차인데 술은 오히려 4시간이 빨라졌죠. 일정하는 원칙이 하나 있죠. 온도 편차보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렇죠? 계산할 수 있겠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25도보다 높아지면 마이너스 1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온도 편차에다가.
그렇죠? 온도가 25도보다 낮아지면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온도 편차에다가. 그래서 계속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자 25도에서 기준을 잡아요. 25 몇 도? 23도에 25, 24, 23 그러면 3시간? 빨라지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지. 네. 30, 날씨가 더워서 30도라고 치자고요. 30, 29, 28, 27, 26, 25. 그럼 6시간 빨라진 거네. 맞죠? 그럼 48시간보다 6시간 빨라지면 그 시간이 내 속도를 냉각시킬 시간이고, 온도를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해줄 시간이란 말이야.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온도를 이렇게 가져가니까, 빨리 안에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가져가니까, 발효는 잘 되는데, 술이 맛이나 향이 없어요. 맛이 안 나. 그 술은 감미를 해야, 조미료를 넣어줘야 마실 수 있는 술이 되더라고요. 여태껏 한 게 헛짓거리 하고,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게 여태껏 한 게 헛짓거리 하고, 맛없는 술인데 누가 사람을 풀어서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쓰고 맛없는 거나 골치 아픈 거나 같이 묶어서 아까 이런 데 하는 이 패턴으로 가버리면 편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쓱 뒤져도 돼요. 그냥 아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술인가 되는가를 또 해봤어. 어떻게 하는가 똑같은 조건에서 이 술을 빚는데 술이 이렇게 끓으면 아까 이 온도가 몇 도? 우리 체온 온도 이 온도까지 끓으면 이 술독을 그 온도로 이렇게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술이 끓으면 이 술을 처음에 발효시켰던 온도가 몇 도? 25도였어요. 25도 기준 온도보다 이 술을 훨씬 더 낮은 곳으로 숙독을 옮겨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 온도를 항아리 안에 이 온도를 발효장소의 온도보다 낮게 차대시켜버려요. 그럼 발효장소의 25도면 20도다, 18도다, 뭐 15도다 여러 온도가 있겠죠. 이 온도를 낮게 가져갈수록 좋더라는 거죠. 낮게 가져갈수록. 낮게 가져갈수록 이 술은 술이 익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길어져. 그래서 평균 30일에서 60일이 걸려요. 이 온도를 이렇게 가져가면 며칠? 5년이 7일. 길어야 15일이면 익는데 이 술을, 끓었던 술을 이렇게 발효장소의 온도보다 더 낮게 발효를 시켜버리니까 이 술은 한 달, 두 달 걸리는데 이 술은 아까 감미료를 안 넣어도 어떤 것도 저장을 안 해도 1차적으로는 향이 좋더라. 맛이 부드럽더라. 그래서 식상은 술은 여기까지 끌어오는 데까지를 공정으로 보면 그런 책에 나와요. 주발요. 여기까지 올라가서 술이 끓었으면 차게 식히는 것을 냉각. 이, 난 몇 도에다 두느냐. 처음보다는 더 서늘한 데다 둬서 그때부터 다시 술이 또 익어야 되잖아요. 그 이것을 술이 완성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후발효 숙성 전문하시 국벌기를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요. 네. 그게 술이 아까 말씀하신 37도에서 있었던 장소와 마지막에 보관하는 장소를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 그 온도가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그걸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네, 장소 어디로 이동하시는지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질문을 하시니까 질문을 보면 지하실이다. 계속 네? 지하실 안쪽에 나와요. 네. 이제 설명 드릴게요. 네. 근데 기껏 이제 공부를 해. 실습을 해.
여기서 하는 것으로 수비기를 자기는 공부 계속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그건 아무 쓸모는 없어요. 여기서 하는 것은 그 수비는 기본 방법을 떠는 걸 아는 거고, 집에 가서 자기 혼자 해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안 해보면 자기가 안 된다. 죽어도 안 돼요. 10년을 해도 자기가 안 돼요. 네. 자기 생각대로 수비 안 되거든. 어떤들 해보는데, 해보시라 하니까, 저는요, 아파트 사는데, 우리 집이 중앙난방식이어가지고, 냉각시킬 데가 없대. 주말에보다 낮은 온도, 주말에 쉬는 장소도 없대. 그래서 못 하겠다. 그 사람은, 그건 말이 안 된다. 당연히, 아파트가 있는데, 온도가 다 똑같다고 칩시다. 그쵸? 그럼 중앙난방 보통 실력은 몇 도로 해야지. 그 사람도 23도에서 25도, 뭐, 아마 더, 그럴 겁니다. 그쵸? 그러면, 거꾸로, 방 구석 한 군데다가, 전기장판을 하라. 그래서 이쪽 바닥만 난방을 해주라. 그럼 바닥을 25도보다는 높게가 되면 되죠? 그럼 아까 28도를 잡았다. 예? 이 발끝에 넣었다가 수법을 얹어놓고 이불로 싸서 발효를 시켜요. 수족을 잊었으면 몇 시간? 24시간. 떡을 잊었으면 몇 시간? 26시간. 도둑을 잊었으면 48시간이 됐으면, 예? 이 수족을 어떻게 난방 꺼버리고, 창문 열어서 이 수족이 가장 차올 때까지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방문 열어놨으면 그런 난방식은 방문 열어놓으면 방 안에 온도가 내려가죠. 그쵸. 이 수위 식을 때까지는 방문 열어서 찬바람 쐬서 아니면 선풍 켜서 아니면 그 물통에다 담가서 얼음 띄워가지고 이 수위 온도를 예를 들어서 20도까지 시켰죠. 네. 그럼 실내 장소 온도는 23도, 25도지만 이 수위 갖고 있는 온도는 25도. 그쵸. 그럼 이 20도 한마디에다 주변의 영향을 방안의 온도는 25도니까 그냥 수도를 그 자리에 둬버리면 이 수도는 금방 15도에 들어가버리고 15도까지 올라가죠. 이 실내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걸 뭘 해야 돼요? 싸져. 싸져 놔두면 한마디 안에 온도는 20도예요. 그럼 25도에서 20도지만 한마디 안에 온도는 20도까지 지금 떨어지게 되네요. 그쵸? 그럼 이 수는 아무 차 없이 할 수 있겠죠. 뭐가 쉽지 않아요? 예? 네? 아니, 술 담아놓고, 36시간에서 24시간에서 48시간 되지면, 그 술통 내다가 먹었다고 욕진다 담아놓고, 물고서 채우면 물에 온도 맞고 망하기가 쉽겠죠. 아니, 그러면 똑같은 옷을 유지하려면, 뭐, 김치냉장고나 뭐,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술하러 김치 냉장고까지 사야 된다 하면 말이 안 되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 끓었던 술 냉각을 시킨 게 항아리 안에 온도가 지금 35도, 36도잖아요. 그 항아리를 20도가 되게끔 시키라니까 그 시키는 데까지는 가까이 돼. 그럼 큰 물통에다가 담가서 항아리 이렇게 담가놓고 여기다가 얼음 채우면 온도가 더 낮아지게 물의 온도만 강하게 쉽겠죠. 이 온도가 낮을수록 좋다니까요. 낮을수록. 낮을수록 이제 하나씩 여기다 담가는 것도 좋고, 그럴 형편이 안 되지만, 이게 역전하고 생각해도 목욕 돼야 되고, 샤워 돼야 되고, 여기다 술 담아놓으면 무슨 되겠죠. 식구들 불경할 때, 이게 식힌 데까지만 식혀. 식혀놓고 이 술통을 다시 원래 방으로, 원래 술, 돈도 장소가 옮겨. 그러면, 그거 대신 술통을 주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싸주라는 거예요. 이불로 싸서 올라가지 않나요? 못 입으면 몸이 따뜻해져요? 밥에다 밥을 넣어도 밥이 따뜻해져요? 네? 네. 밥이 따뜻해져. 밥이 안 식고 그대로 있는 거지. 맞죠? 옷을 입는 것은 내 체온을 유지하자는 것이지 체온이 올라가라고 입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요. 뭐, 11개 비교는
사람들이 이제 그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하나부터 경우는 다 죽었어야지. 체온이 올라가면은 몸이 따뜻해지면 체온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추울수록 단열 효과를 높이자고 체온을 보고 유지하자고 옷을 입을 게 있고 여러 개 끼어있는 것이지 몸이 따뜻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옷싸매 개념은 그거예요. 밥통에 밥이 넣어놓으면 밥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에요. 안 식는 것이 밥이 갖고 있는 온도를 끝까지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것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에요. 식으면 또 더 되죠. 그걸 물어보는데 계속 바르고 하니까 올라가지 않는다 하고 또. 아 그러니까요. 근데 산을 길어서 하니까 엄청 많이 쉬죠. 제가 아까 그래프 그린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 장소의 온도보다 낮은 대로 이 온도보다 더 낮은 대로 다시 25도에서 끓었는데 48시간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렇죠? 끓어오르도록 지금 식혀놨잖아요. 그럼 이 온도가 낮을수록 다시 이슬을 끓던 걸 식혀놨으니까 이슬을 다시 또 발을 시작해. 왜? 이 온도에 적응했던 것이 48시간이 걸렸으면 20도에다 적응하면서 발을 시작하면 훨씬 더 48시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온도가 낮을수록 이슬은 끓어도 천천히 끓지 온도가 막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술독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대요. 술독을 시간 두는 것만 확실하게 시켜도 그 다음부터 술독 관리할 필요가 없어. 근데 아무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시켜도 온도가 높으면 안 식었으면 또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 또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일러줄 수가 안 돼요. 이거 시간 관리하면 이때 대충 하면 대충 시켜서 나오고 다음에 또 시키고 그 사람은 이슬이 또 안 식어 다음에 또 올라가 그럼 이슬은 망가지. 그렇다면요 만약에 냉각을 시켜가지고 그게 유지가 돼서 다시 37도까지 올라가는 과정의 맛은 항상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37도까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하시는 네. 보존의 기간이 맛이 항상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를 수 없는데, 대신 조건이. 나 여러분 25도에서 발을 시키고, 35도였는데 술을 냉각을 시켰대요. 그럼 이 냉각시킨 장소의 온도가 20도다. 20도에서 냉각시켰는데 이 술은 15일 만에, 20일 만에 익었다. 그렇죠. 밤에 똑같이 하면은, 뭐, 처음 미셨던 술이나 두 번째 미셨던 술이나 세 번째 미셨던 술이나 술맛이 똑같아요. 문제는 술이 달랐다는 이유는, 다른 연도에서 익히고, 어떤 때는 항아리 안에 온도가 37도고, 어떤 때는 35도고, 내가 식을 때 항아리 안에 온도가 밖에 온도가 차가운 곳에 습도를 시켰습니다. 항아리 안에 온도, 어떤 때는 23도고, 어떤 때는 15도고, 이런 지수를 미칠 때마다 순간이 달라요. 이해 되세요? 또 아셨어요? 변수라고 하는 것은, 변수를 어떻게 하면, 25도에서 발을 시키면 항상 25도에서 발을 지켜야 되죠. 그렇죠. 맛의 결정은 거기 37도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냉각 과정부터는 이제 거의 비슷한. 아니요. 여기까지 끌어오르는 것은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실상은 술이 좋아요. 문제는 우리가 온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길어지게 가져가면 언제 끓을지 어떻게 하냐 모르면 이 항아리는 관리 못해버리면 피실 때마다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여러분들 생활 사이클에 맞게끔 자기가 빚는 사람이 자기가 빚은 술이 언제 끓을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25도에서 발을 씻고 항아리 안의 온도는 35도로 가져가고 차가운데 식을 때 항아리 안의 온도를 20도, 15도까지 항상 익지 않겠다고 식히면 그 술은 식을 때마다 편차가 없이 똑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는 되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술마다 아까 비율이 다 달라. 기본적으로 이 비율에서 술 맛이 결정이 되죠. 정상적으로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가 25도에서 발을 시킨데 오늘은 급하니까 33도밖에 안 되는데 술을 시켰어. 오늘은 또 딴 짓을 하다가
38도가 되는지 시켜서 이것을 쓸 편차가 오게 돼 있다면 그것을 보면 여기까지 넘는데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온도가 높고 낮고에 따라서 이 후발 기간이 달라져요. 당연히 후발 온도가 이 온도가 높으면 후발 기간이 짧아질 거고 후발 기간의 온도가 작으면 온도가 낮으면 길어질 거라고. 그런데 이게 길어진 술이 마시는 향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그릇을 똑같이 온도까지 뜨게 하고 냉각시키면 차가운 온도 차가울수록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서 차갑게 식을 수 있는 온도가 몇 도냐? 김치냉장고 사다가 그 큰 항아리를 김치냉장고에 넣어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 상태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온도를 생각을 하시라. 그러면 꼭 술을 만들 때는 항아리만이 조건인가요? 네? 재료, 그러니까 보관하는 재료가 항아리만이 그러니까 바로 소모를 만들 과정에 꼭 재료가 항아리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그렇다면 김치냉장고에 김치통을 쓸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온도 조절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 아니요, 유리병도 되고 뭐 다 돼. 문제는. 페트병이나 유리병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막개를 하면은 셔츠 배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산소 압된 말씀. 아니, 셔츠 배출이 일단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유리병 막개 막아버리면 셔츠 배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안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온도 상승이 항아리가 닳으면은 아무리 항아리를 일봉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항아리는 CO2가 방출이 되지, 진짜. 지 스스로 뚜껑을 큰 색을 주면서.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주변 온도가, 예를 들어, 항아리 온도는 지금 37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 근데, 날씨가 더욱대요. 날씨가 더욱대인데,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식구들이 들어왔는데, 밖에서 뜨거운 바람을 몰고 와. 그랬을 때, 항아리 안하고, 유리하고, 페트병하고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주변 온도에 민감한지. 항아리는 슬프면서 지 스스로 사람 피부처럼 열을 발산을 해요. 항아리는. 유리병이나 페트병이 열을 발산을 전혀 못해요. 스스로 온도 조절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하면 엄청나게 가파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위에 구멍을 뚫어놔라. 이렇게 비닐을 쌓았고. 근데 가스가 만들어지는 적적 밖으로 다 100% 빠져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항아리가 따뜻해져야 안 따뜻해지. 술이 제대로 끓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항아리 누르는 것이지 용기구 스탠드워크도 마찬가지. 스탠딩구도 다 지금 양수장에 스탠딩구도 쓰잖아요. 그래서 CO2 배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기들의 방법대로 면보를 씌우다 뭐 모기장을 친다 여러 가지 방법대로 감안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도 싫으면 아예 오픈을 시켜버려요. 아까 이제 술이 끓는 대로 온도를 계속 방출해버려요. 그럼 그 항아리 안에 온도는 절대 이 온도까지 아까 또 15도 30도 이 온도까지 못 올라가. 그러면 발효가 일어나면서 열이 만들어지는 저쪽 그냥 방출되고 술이 항아리가 따뜻해지지 않죠. 그렇죠? 따뜻해지지 않아. 항상 고온도 계속 끓어요. 근데 그 술은 아까 얘기했던 수치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만들려면은 항아리 담아서 항아리에다가 항아리가 됐든 유리병이 됐든 화장품이 됐든 페트병이 됐든 요새 당근주 담는 본인이 됐든 거기다가 면포 둘러서 아니면 비닐 씌워가지고 공기구멍을 놔두고 뚫어놓고 그냥 방치하면 돼요. 술을 아까 혐오 3회로 온도까지만 안 올라갔도록 해주면 술이 돼. 아니면 요새 에어락 같은 게 좀 IT 있죠? 네. 그 뚜껑 거기다 담아가지고 에어락으로 해서 CO2 계속 빠져나오고 조절하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수는 수치가 없는 수였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핵심은 앞으로 수치입니다. 사람들이 일반 술을 매매할 때 어쨌든 뭐 와이체랑 고급 술의 전문가들 아니면 향인이 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일반인들 그냥 맛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실패하지 않으면 되는 술은 그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그 쉬운 방법 주는데 못 알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안 듣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세요. 이 부분은 주발에 후발에 이유가 없죠. 그냥. 그러면 후발을 쪽에 힘을 바꾸면 어떻게 주발은 흥하지 않고 후발은 내가 시킬 쪽에는 가끔 김치냉장고 이용하면 김치냉장고 통에다가 김치냉장고가 후발에도 발과 이르면 쇼트도 발생하고 계속 그렇게 할 건데 김치냉장고가 그 쇼트를 갖고 매출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요? 안 돼요. 일등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꼬이 있는 사람이 뭔 짓을 하냐면은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요. 실제로 냉장고 같은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처음 몇 번만에 좀 만든데 인큐베이터가 뭐예요? 주변 온도를 25도면 25도 딱 세팅해놓으면 25도가 돼야 되잖아요. 이 밥수다가 똑같은 게 멍충이가 되는 게 뭐냐면 술은 끓어서 안 하니까 계속 빠뜨려지고 있는데 온도를 자꾸 떨어뜨려 주변 온도를 25도를 유지하는 거야. 기계 자체가 온도를 실내 온도를 25도를 유지하고 술이 안 끓는 거예요. 그럼 술의 온도는 항상 25도로만 바뀌는 거지. 근데 이제 해보십시오. 발효가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아까 화합물 가운데 제일 수치를 기본적으로 많이 일으킨다고 밝혀지는 게 휴제류예요. 휴제류가 정유성분이 나와있습니다. 그게 술에 남아있으면 기본적으로 수치를 가져와. 근데 안 남아있으면 수치가 없어.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정유성분이 휘발하는 기점이 몇 도냐 하는 거예요. 높은 온도에서 휘발하겠으면 낮은 온도에서 휘발하겠어. 그 온도가 아까 우리 체온 온도, 이 온도 되지면 거의 안 남았습니다. 이게 또 하나 이제 이때는 이런 거예요. 식당에 가서 분대찌개를 시키면, 분대찌개. 시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앞에 분대찌개 냄비가 올라오면 어떤 상태로 와요? 처음부터 끓여먹어야 돼. 좀 끓여서 와. 끓여서 오죠. 그럼 먹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와, 뭐, 끓기만 하면 먹어도 된대. 근데 그 찌개가 맛이 있나? 전혀 맛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끓여갖고 와서 불방 데워놔서만 먹으라면 끓였다는 얘기예요. 찌개를 여러분들이 끓여보시면, 찌개를 끓였을 때, 찌개 국물이 냄비 밖으로 끓어넣칠 정도로 세게 끓여야 돼요, 한 번. 끓여야 된다, 제대로. 제대로 끓인 다음에 불을 줄이고 약간 불에서 오래 끓여야 되지. 센 불에서 처음부터 다다다다 끓여서 아무리 오랜 시간 끓여도 맛이 없습니다. 상온 국물 냄비가 똑같아요. 상온 국물 10리터를 뼈를 얼마나 넣었더니 10리터를 넣었다고 칩시다. 3시간에 절반을 줄인 거다고 8시간, 9시간에서 절반을 줄인 거다고 안에 남은 용량은 똑같아요. 어떤 게 진행. 근데 그 상품을 끓일 때 끓는 거 많은 거 많고 안 끓이잖아요. 다 끓인 다음에 확 끓고 나면 불 줄이고 약한 불에서 오래 끓고 확 끓는 거지. 맞죠? 네. 모든 국물이 다 그래요. 식당에서는 나오면 한참 얘기하다가 먹어야 맛있어. 그게 날라체 강릉이 내부치 고기 중심까지 쓸어들고 뭐가 다 올라가요.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고. 이 온도까지만 올라가면, 황홀바르게 그렇게 해준 다음에, 그러면 이 온도까지 올라가면 술이 60 내지 70%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낮은 온도에 두면 나중에 30 내지 40%가 알코올이 발효가 돼. 또 열을 올려. 만들어진 양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선 충분히 못 올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술도 들이다 보지 않아도 돼요. 이해 되세요?
그래서 두 개의 술맛의 차이를 보시면 왜 이 복잡하고 힘든 방법으로 컨트롤하기 힘든데 이게 철저해야 되냐면 이 방법을 하라고 하냐. 정말로 에어락 같은 키트에다 담아가지고 여러분들 술 빚어서 키트를 담아놓으면 뭔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성 들어갔다고 할 수도 없어요. 쉽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온도가 6도 차이, 2도 차이에서 술맛이 얼마만큼 달라지는지 나와요. 이 온도로 아까 28도, 32도, 뭐 저 온도 보면서 이렇게 가는 술에서는 감칠맛이 절대 안 나와요. 술은 땡기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맛이 다 느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가버리면 식어, 쓰고, 떴고, 맵고 하는, 달고 하는 술맛이 다 따뜻한 거예요. 다 따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맛이 많이 나요, 그 술은. 근데 제대로 끓여갖고 놔두는 데서 오래 간 술은 이게 먹으면 식은 것 같기도 하고 달고, 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쓰고, 맵고, 어느 맛이 단정적으로 못한 거예요. 이 값진 맛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 맛이 어느 것 한 가지도 두드러지게 튀어나지 않는, 다 느껴졌을 때 감춘다고.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먹는데 그 중에 빨리 나는 술은 써! 알코올하고 물이 융합이 안 되고, 알코올하고 물이 따로 먹으면 그 술을 써요. 그럼 수다 달라요. 김치를 담으면 두툼하게 해서 그냥 실에다 빨리 익힌 김치하고 빵속에 묻힌, 아니, 김치 냉장고 들어서 익힌, 제대로 삶은 김치하고 뭐가 똑같은 김치인데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김치를 담았는데 똑같은 김치 냉장고에 담아서 온도도 똑같아요. 똑같은 제품이에요. 브랜드예요. 김치 냉장고가. 그래서 어떤 사람 것은 맛있고 어떤 사람 것은 맛이 없어. 왜 그래요? 온도도 똑같이 세팅을 딱 했는데 왜 어떤 사람 김치는 맛있고 어떤 사람 김치 맛있고 대부분은 그런데 김치 냉장고 원도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 담았다. 들어가기 전에 발효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전혀 발효가 안 된 생퉁이를 넣는 것들이 이게 이거야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김치는 그렇게 담냐고. 어느 정도 발효시킨 다음에 저온에서 가져요. 김치 냉장고 땅 속에 묻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김치 냉장고 낮은 온도에다가 안 담죠. 어려워요. 아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는 하셨죠? 네. 여러분들, 어렵게 느끼는 것은 뭐예요? 경험이 없다는 거죠. 안 해봤어요. 네, 처음 하는 일이거든. 저거 어떻게 할 일이, 머릿속으로 담은 일이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팠어. 지금부터. 그렇게 힘들게 느끼지. 실습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실습을 하면 질문 아니라고 그러잖아. 진도가 안 나와요. 실습 진도가 안 나와.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일일이 답변해야 되잖아. 안 돼. 근데 제일 좋은 술을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이론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만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은 다 잘해. 왜? 아, 자기 마음대로 못하거든. 이론을 설명해주면, 저 사람 얘기는 내 생각은 이래. 여러분들 확확 생각이 다 잘 생각하거든. 이론을 알면,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수 더 뜬 사람도 있어. 진짜로. 아까 항아리를 옮기면 어쩌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똑같습. 바로 식품은, 용기를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막걸리의 공정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일반 막걸리의 공정은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저는 몰라요. 네. 막걸리 공정이라는 게 없거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이 제가 틀림 없어요. 맞죠? 지난 시간에 안 했어. 안 왔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막걸리 빚는 방법이 없어요. 탁주 빚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그러니까, 설명드린 것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은 사람 봐요. 설명드리면서 공부하는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을 하셔야지, 다른 것을 질문하고 친구들을 앞서가거나 시간을 많이 뺏겨요.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도대체 여기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하세요. 지금 알고 넘어가요. 후발이 할 때 영화까지 떨어뜨려. 영화까지 떨어뜨려도 이런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영화가 되면 위험하고 어떻게 돼요? 몇 도까지가? 그러니까 몇 도까지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거 영도에서도 활동하는 유무는 있어. 그런데 네. 술에 들어있는 유무가 있냐 없냐는 거지. 그 영도에서 활동하는 유무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각자 20명, 20명, 30명의 술을 빚는데 똑같은 브이지를 배워도 빚는 사람마다 맛이 다 다릅니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똑같이 빚어서 똑같이 나눠봤는데 그 사람 술맛, 이 사람 술맛이 달라. 뭐 때문인지 알아요. 그 술을 발효시키는 그 공간의 장소에 뭐가 있어요? 꿈이나 꿈이 있다. 술 빚는 사람 몸에 꿈과 꿈이 다른 사람 다른 거예요. 부부간에는 가트가 다르고 뽀뽀 나와서 다른 일이 사는 달라요. 어떤 사람 기준을 마시는데 똑같은 죄를 어떤 사람 기준을 마시겠어요? 그 사람 성격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똑같이 술을 빚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빚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빚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빚죠.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손맛이랍니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몇 분이나 주물러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없죠. 한 말이 없죠. 그 재료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지 몇 분 치르면 되냐고 빨리빨리 성질 급한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고 성질 늦은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고 어떻게 시간도 똑같이 되냐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실수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말씀 세기 기다리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를 말을 어떻게 선정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으면 철저해. 친구를 들자면 짜장면에 똑같이 먹는데 어떤 사람이 짜장면 먹으면 그 짜장면 국물이 나가서 물이 생기죠. 그거 똑같아. 그걸 어떻게 선정하냐고. 사람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술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여러분들 술이 앞으로 집에 가서 술 빚을 때 그 술이 잘 되는 것인지 맛있겠다 맛없다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술 빚기 좋은 환경이냐 아니냐 그걸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럼 장소 안 좋은 장소 바꿔야 되지. 이사를 가든지 이사까지 가라고 안 됐으니까 장소를 바꿔야 될 거야 지금 쉽게 말하면. 그렇죠. 안 되는데 계속 술 한다고 써봤지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쉬었다가.
동영상을 찍는 것은 뭐 그렇게 뭐 구애는 안 하는데 동영상 찍은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술 빚는 것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편하게 해보려고 눈 만드는 거 이런 술 동동 빚는 거 두 번 빚는 술 죽으로 빚는 술 떡으로 빚는 술 소주 내리니까지 처음부터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동영상 1시간 반짜리 2시간짜리 촬영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설명하는데 안 돼. 왜 안 돼요? 동영상에서는 술 되는 것을 설명하고 술 빈든 것을 몇 분 안에 다 담죠. 그렇죠? 실제로 진행하는 것은 1시간 반에 이루어질 것을 10분 만에 영상을 담는단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해야 하고. 어떤 사람 요리책 보고 술 빚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술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써진 거는 다 표현을 못 하는 거죠. 아무리 설명을 자세하게 해도. 기본은 알고 책을 보면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기본은 모르는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죽으로 술을 빚으면, 25도를 기준했을 때, 24시간 만에 끓어. 끓으면 창고 쓰다가 옮기는데, 이 온도가 낮을수록, 이 술이 익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이 시간이. 그렇죠. 온도가 낮을수록. 높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겠죠. 그래서 몇 시간이 되든 이것은 이 온도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이건 내리 낮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냉각 효과가 클수록 이 온도보다 낮을수록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이 온도 편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 술이 맛이 없고.
그런데 아마 영도까지 내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혀 발효가 안 일어나 버립니다. 그렇죠? 가급적이면 낮게 해줄 수 있는 내 조건에 내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서 가급적이면 낮출 수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욕탕에다 물을 받아놓고 항아리를 담그면 물의 온도만큼 식겠죠. 그렇죠? 그런데 효과를 높이려면 그 물에다 얼음을 띄워놓으면 어떨까요? 물의 온도가 더 낮아지니까 냉각이 더 잘 되겠죠.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을 담가는 것보다 얼음이 없으면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냉각 효과가 높죠. 가둬놓은 것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 가급 좀 찾게 해라. 낮을수록 좋다. 그럼 그 술은 이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아까 30% 40% 안 된 술이 이 온도 낮았는데 길어지면서 다 익어요. 그렇게 온도는 여기까지 안 올라가 다시. 절대 안 올라가. 근데 이 온도가 높으면 다시 죽으러 한 술 같으면 예를 들어서 23도까지 밖에 못 시켰다. 그러면 아까 23도면 몇 시간 만에 끓는다고 했어요? 27시간이면 다시 또 끓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23도면 27시간 또는 29시간 정도 되면 또 올라가, 또 올라가. 그럼 또 냉각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것은 아까 계산상으로는 3시간 더 늦어진 거지만 설명이 안 돼. 그건 안 맞아요. 그 데이터는. 자기가 경험해서 찾아야 돼. 가르쳐 줘서도 안 되고. 가르쳐 주면 어떡해요? 몇 시간 만에 또 끓을 거니까 또 몇 시간 만에 냉각시키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 냉각시키는 것을 소홀히 하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낮은 온도가 좋다는 거. 떡으로 하는 술은 12시간 더 걸려도 36시간이 걸린다. 호두밥으로 하면 48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처음에는 죽으로 술을 빚고 시켜놓고 그 술에다가 다시 또 거두어 불러서 또 발효시키려고 하면은 죽으로 빚은 술에다가 술을 빚었을 때는 이 시간에 냉각 24시간 만에 냉각시키고 그 술에다가 다시 거두밥을 또 넣어서 술을 또 빚시키면 그 술은 거두밥을 기준으로 또 끌어올라 이렇게. 그러면 두 번 빚은 술이라고 그러죠. 그 술에다 다시 또 거두밥을 또 넣어야 돼. 또 넣고 싶어. 그러면 또 거두밥이니까 양이 많든 어쨌든 또 48시간 기준으로 냉각시킵니다. 떡으로 와서 밑술을 하고 덧줄을 거두밥으로 하면 처음에 떡으로 했을 때는 36시간 만에 냉각시키고 거두밥을 했을 때는 48시간 만에 냉각시키면 됩니다. 이것은 거의 컴퓨터로 측정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배우신 대로 가르쳐 드린 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이 데이터가 얼마만큼 정확하냐면 증인들이 경기도 의정부 가면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20년이 됐는데요. 강의를 지금 제가 이건 시계하고 온도계만 갖고 잡은 데이터입니다. 매일 때마다 죽떡, 고두밥, 술떡을 3개를 담아 초기에는 내가 8개를 담았어요. 하루에 8가지 담아 죽이 떡이 6가지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가짓수를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떡, 고두밥으로만 해놓고 술을 빚어서 몇 시간에 끓더라, 온도가 오르니까 몇 시간 빨라지더라, 온도가 낮아지니까 몇 시간 늦어지더라 하는 데이터를 계속 잡았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6년 동안 잡은 거예요. 잡아서 지금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렸어. 그런데 거의 이제 그 여러분 과정이 끝나갈 무렵이에요. 거의 7회, 8회 정도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부가 같이 다니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질문, 정정해야 될 게 있대요. 그 뭐가요? 선생님이 얘기해 준것 중에 틀린 게 있다. 그게 뭐냐고.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는 이 시간. 어떻게 뭐가 틀리냐? 그러니까 한 시간이라는 편차가 생깁니다.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 더 먹었어요. 뭐 했냐면 보험밥솥, 보험밥통 만드는 회사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인큐베이터를 쉽게 말하면 만든 거예요. 컴퓨터가 모든 공정을 관리하게끔 지금 말하면 자동발이. 그 항아리 안에 온도가 이 온도가 올라가면 항아리 안에 냉각수가 돌아가 순환을 시켜 찬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의 온도만큼 항아리 안에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온도 딱 세팅해놓으면 수는 지 스스로 다 돼. 사람이 관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빚어서 항아리 다음만 주면. 자기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몇 번을 직원들하고 테스팅을 했다니. 근데 매번 한 시간이라는 편차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왜? 지가 한 번, 몇 번 해봤다고 나한테 나는 이게 6년 동안 잡은 데이터한테 틀렸다고 해.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잡은 데이터가 맞았어요. 뭐가 맞았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한 시간이 빨라지는 건 맞아요. 수리. 한 시간씩 빨라져. 근데 아까 1도 올라가면 몇 시간이 늦어지면 빨라진 거였어요? 25도가 아니라 26도에서 말을 시켜 몇 시간이 빨라지지 죽으려 했어요. 네? 몇 시간? 두 시간이 빨라진 거였죠. 네. 그 한 시간이 편차가 생겨. 그 사람이 잡아준 거예요. 그 한 시간은 어디서 온 거냐, 이거지. 혐오가 발효를 시키면 우리가 25도에다 뒀어요. 네. 그럼 혐오가 25도에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 이걸 나를 까먹고 빼버린 거예요. 항아리 나오는 25도 바로 발열을 시작한 게 아니라 혐오가 25도에 적응이 돼서 그 환경이 존재해야 발열을 정화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한 시간이에요.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 시간이에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저는 제가 이 제시한 데이터를 못 믿었다는 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꾸들어 맞춘 것이겠지. 사람 설마. 온도계하고 시계만 갖고 있다는데, 그래놓고 하는 말이, 한 시간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시간 편차가 있는데, 사람이 했다고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했다고. 무슨 얘기겠어요? 술을 그럼 몇 번이나 빚어봤겠는 거예요. 저 6년 동안 제가 사라진 술, 6년 동안 350까지, 이 비즈니스 데이터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이게 재료 배합도 다 달라. 쌀 가공 방법도 다 달라. 350까지면은 평균적으로 이 양도만 하면 700번이죠. 그렇죠? 700회요. 한 번 빚어가지고 데이터 잡을 수 없죠. 몇 번이나 빚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시간을 끊는가를 열심히 찾고 나니까 한계가 있어. 뭐, 온도가 올라가니까 빨라져버려. 온도가 늦으니까 늦어져버려. 그러면 이 아까 11개, 11도라고 온도 편차 때도 이 온도 때 그 11번을 적어도 담아봐야 돼. 아무리 기본했어. 그렇죠? 그럼 평균 데이터를 잡으려면 3년을 해봐요. 3년을. 왜요?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달라. 근데 내년이 되지면 올, 지금, 오늘 날짜 온도가 내년이 이 온도가 아니야. 환기 밖에서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럼 3년치, 지금 오늘 9월 며칠이에요? 17일? 18일? 9월 18일 날 수리를 빚어놨던 데이터가 3년치가 있어, 3년치. 9월 8일자 데이터. 그러면 그 3년치 평균치를 가지고 내년 2018년 9월 18일 날 수리는 데이터를, 수리는 계획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걸 두 번, 3년씩, 3년씩 두 번 확인했으니까 이 데이터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된다고. 아까 6년 동안 시험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니까 믿으셔도 돼요. 제가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아까 온도를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면 제일 단기간에 알코올 도수도 제일 높고 최단기간 발효 기간이 짧다는 거죠. 얼마나 경제성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상품성은 없다는 거죠. 맛이 영향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이렇게 해서 끌어오르면 영을 이 온도에다
이 끓어오른 것만큼 식혀서 25도로 반죽해서 25도까지만 식혀요. 그리고 뒀더니 이 손을 또 꿀꺽 또 꿀꺽 그러더라고요. 계속 실려버려요. 그러지 두 번 식혀야 되는데, 세 번 식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한 게 와요. 근데 이 끓어올랐다가 식혀, 이 정도 식혀놓은 이 술은 더 빨리 끓어올라야 48시간만, 죽 같은 24시간만 올라와야 되는데, 24시간이면 몇 시간 했거든요. 끌어올라갔던 놈을 식혀놨습니다. 금방 다시 올라가.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스며들게 식혀야 되죠. 그렇죠? 근데 넣어준 쌀. 쌀 이거는 뭐예요? 연말이면 되죠. 술은 30%나 됐다. 근데 항아리 안에 온도만 근데 실상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건 바로 잠수의 온도예요. 네. 그러면 고두밥이다, 죽이다, 떡이다 하고 하는 재료를 익혀서 화시켜가지고 냉각을 시켜요. 냉각. 냉각을 시키면 이 고두밥, 죽, 떡의 온도가 낮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명주는 이 재료 온도가 낮아야 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재료 온도가 15도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 한 겨울철 되면 실내에서 한 15도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누룩하고 물하고 섞어서 안에 담아놓으면 작업하면 한 16도나 올라와요. 네? 그럼 항아리에 넣는데 항아리 등장소가 25도지 항아리 안에 온도는 25도가 아니죠. 몇 도예요? 16도잖아요. 그 항아리 재료가 서서히 발을 시작하면서 온도가 올라가서 25도에 적응하는 25도부터 발을 소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낮을수록 좋다. 겨울철을 빚어야 된다. 좋은 술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영화관 이렇게 내려가면 고두밥이 얼어버리면 안 돼요. 죽이나 떡이 얼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한 차게 식혀라 옮기지 진짜 얼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응? 어른같이 제가 차갑게 냉각시키라고 해가지고 그냥 죽을 써가지고 그 죽을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냉동실에다. 그러니까 누가 썼는데 이 죽이 삭히지가 않아. 왜요? 포화된 전분은 그렇게 온도를 떨어뜨리면 다시 생전분 형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호화시키는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발효가 안 되는 것도 돼요. 곱하기 다 피어오게. 네. 효모가 잘 능력을 발효를 못 한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을 때 잡균이 그걸 차지해요. 그래서 망가져요. 고두밥도 마찬가지예요. 고두밥 냉장고에 넣으면 얼마나 차갑게 식어요. 안 돼. 개밥 되어버려요. 개밥. 고두밥이 얼어버렸더니 개밥되고 있더라고, 술이 안 되고. 여러분들, 그래서, 관리하는 거고, 나중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장, 식었을 때, 항아리 안에 얼마까지, 몇 도까지 식었는지를 기록을 하셔야 돼. 내가 장소는 몇 도였고, 거두밥은 나하고 누구하고 섞어서 술 빚었을 때, 이 재료의 온도는 몇 도였고, 이런 것까지 다 적으셔야 돼. 심지어 오늘 날씨가, 구름 만지 없이 맑다, 습하지 않다, 오늘 비가 왔다, 습하다, 눈이 왔다, 다 적어요. 눈 오고 비 오는 날은 옛날부터는 술 빚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습이 높으면 곰팡이가 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다른 게 말이에요. 습을 가혹적으로 떨어뜨려 줘야 되는 거죠. 오염이 안 되게 하면. 그래서 비 온 다음 날은 오늘 비었으면 비온 다음날 술을 빚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하자. 네. 비온 다음날은 땅에서 올라오는 습이 많거든요. 올라오는 습이. 거두밥 늘어나면 거두밥이 오염되거든요. 요즘 다 실내에서 하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고 이제 오염 안 되게끔 쓰는 과정도 기본 소독하는 방법도 다 배우시면 되죠. 그게 없어지는데 그래도 할 때는 안 좋습니다. 어떻든 가급적이면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되고, 실습해서 이제 젖자서 이렇게 실습을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바쁘니까 자기 조언 중에 한 사람 맡겨놓고 가요. 쌀 씻었거나 가면 귀찮으니까 씻어온 사람만 씻어온 여러분들이 이제 수비질라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쌀 씻는 거 배워가지고 자기 조 실습할수록 조언마다 돌아가면서 쌀 씻을 거예요. 왜 여기서 누가 쌀 씻어주고 불려주고 누가 할 거예요? 쌀 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쌀 씻는 게 피자가 그래서 그 사람이 아까 나중에 다음 시간에 수비기 실제할 때 쌀 어떻게 씻어라 어떻게 돌려라 이제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깨부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 사람 깨부리는 게 쌀 씻어놓은 건 모를 것 같죠 다쳐잖아요 너무 많이 불렸는지 덜 불렸는지 쌀을 씻으면서 쌀에게 됐는지 안 됐는지 다 알아 헹구고 쌀을 불렸는지 안 헹구고 불렸는지 답이 나온다고 한번 실험해 저를 실험을 하시려면 해보세요 제가 찾아내놨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운 대로 하셔야 되죠 왜? 자기가 쌀 씻는 건 잘못되면 그 조건술이 망가지거든 그러면 범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다른 실습하고는 좀 다르게 좀 아마 하고 힘들 겁니다. 지금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배우실 때는 혹시 다른 데서 술 공부하신 분이 있으면 그 술이 좋다 하더라도 여기 와서 저한테 배우면 일단 제 방법을 한번 해보시고 처음에 배웠던 방법과 비교해보시고 좋은 점 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술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한테서 배우고 어떻게 해서 자기 방법이 있고 방금대한테서 그 사람이 말하는 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면 된 것만 쓰기를 해요. 절대 수가 안 돼요. 선생님 한 사람만 삼아야 돼요. 방법이 다 다르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돼도 마시고. 송혜교 뭐 입술 김태희 눈 짜짓게 하면 미리 나와요? 안 나오지? 원칙이 나오지? 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오늘 설명드린 것은 애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애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죽으로 실습해놓고 이거 며칠 날 냉각시켜요. 딴소리 하신 분 계시고 그러실 나이들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얘기 들었는데 문 밖에 나가면 오늘 3시간 동안 뭔 얘기 들었는데 노릇들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달리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면 각자 자기 일이 있죠. 또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집에 가나 잠자는 시간 빼고는 연구소나 수백 개나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생각하는 시간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고 계속 되풀이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판서를 딱 하면 아까 이 열자가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뭐라고 어떤 대학 쓰냐면 기다렸어요. 소개가 비슷하죠?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건 익힐 숙자라고 이건 더운 열자라는 거죠. 아니 그 두 자도 어떨 때는 생각이 안 나. 이건 맨날 이걸 할 때마다 설명하고 써오는 글자인데도 왜요? 이 나이가 막 기억력이 떨어지더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속담만에 한 번씩이나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급하면 또 더 안 써져요. 저도 그러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술을 생각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 아니면 술 생각 집에 가서 별로 안 하셨고. 그쵸? 잊어버리려면.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메모하셨던 걸 보니까 노트장에 책이 깨끗하더만 오늘 하셨던 거 정리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양도원리라고 해요. 이론이 있죠? 이론 부분이 있어요. 앞에 부분. 양도이론.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더 빨라요. 확실하게. 그래서 공부해하고 오시는 겁니다. 예.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공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점검 안 했으시나요? 저는 이제 소용없습니다. 나이가 드시나 안 드시나 여기 오셨으면 학생이죠. 그렇죠?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오시고 물어본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면 저는 하정우 씨 욕을 합니다. 심한 욕도 합니다. 너무 면소리도 합니다. 그 욕을 알아보고 드시려면 한 번이라도 좀 더 보시고 기억력을 오래 가져가시려면 쓰세요. 써서 자기 나름으로 정리를 쭉 해보시고요. 오늘 설명들 3시간 동안 설명들을 쭉 정리를 하세요. 공부를 확실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정리한 노트를 저한테든 저희 연구소든 메일로 보내주세요. 저는 아 했는데 여러분들 어 할 수 있고 바람풍 했는데 바람풍 한 사람도 틀림없을 거라고 그걸 고쳐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좋은 것을 쓰는 것입니다. 원두작업도 써보시니까 한번 써보시고 저는 기억력이 아주 진짜 나쁩니다. 공부를 못해서 기억력이 나빠서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은 뭐냐면 또 한 내용을 전 강제로 풀어서 초등학생 때 막 풀어서 풀어서 씁니다. 그래서 노트가 딱 되지면 그 내용을 압축을 해요. 석장을 썼다고 하면 한 장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압축했는 것하고 풀어서 쓴 것하고 비교해서 뭐가 빠졌는지 덮어 대졌는지 정리가 되고 나면 수정을 압축을 하겠죠. 그걸 다시 처음, 다시 풀어서 처음에 썼던 노트하고 똑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해요. 진짜로. 그러면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이어요. 그럼 오래 기억이 남고. 그게 참, 머리가 나쁘면 수정이 고생한다. 그렇게 쓰긴 합니다만, 기억력은 제일 오래 가고. 자기, 여러분들 각자의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니까 조금 더 기억을 오래 남는 방법을 좀 하시고요. 진짜로 이제 다음 실제하고 눈 과거 하다 보면 오늘 설명드리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왜요? 이렇게 물어봐보면 지난번에 오늘 이 시간에 설명했지 않냐 하고 넘어갈 거라고 공부하시고 마지막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실습하는 다음 주에 실제가 이제 다음 주에 실습 한 실습이라면 실습은 다음 주에 사시는 것도 배워야 되고 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론이고 술을 어떻게 빚을 것인가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라고요. 예, 네, 그건 몸에 배워야 됩니다. 그거 배워야 다음에 실습할 쌀도 실습을 하죠. 질문 있으신가요?